만드는 사람 왜 이러니? 우와! 아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거 같아?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네. 귀도 잘 안 들리나 봐. 되게 위로해줘. 샵에 네.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아요? 되게 애견샵이에요. 그래요? 네. 얘도 저기 본인 소유의 유기견이 두 마리 있긴 한데. 아니, 표정이 약간 아, 이거 치까? 괜찮아. 어차피 기절시키고 치킨이네, 치킨. 이놈 오지? 그래도 로제프씨 라이트급 전 챔피언인데 이게 언제 챔피언이야? 언제? 몇 년도로? 여기 오니까 좀 소녀가 되네. 어 눈빛 봐. 난 죽일 것 같아. 무서워도 못하겠어. 그만하자 우리 여기 프로젝트. 원래 버거킹인데 어떻게 다이어트 했는가? 근데 혹시 이제 뭐 3주 만에 저 원래 햄버거 안 좋아하거든. 싫어하는데 굳이 먹을 필요가 뭐 있어? 아 이제 허락해 주시면 싫어하는 건 아닌데 즐겨 먹진 않으니까 허락해 주시면 먹겠습니다. 너무 그냥 먹겠습니다. 먹지 nope. 마요. 그럼 안 먹겠습니다. 그냥 가요. 집에 그냥 가겠습니다. 집에 간다며 또 몇일 더 거의 반년 만에 먹는 거. 아니 집에 간다며 남의 말에 안 듣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말씀 거기 오래 집에 가라고 했지. 아 그럼 분명히 카메라 없을 때는 먹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4주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운동한 지 벌써 3주가 흘렀어요? 네. 근데 3주 동안 얼굴이 좀 약간 해스케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말이었죠? 지난주 주말에 우리들의 우상 전설적인 그녀 댓글들이 장난 아니던데. 뭐 부러우십니까? 거기 왜 간 거예요 근데? 형분이랑 같이 가게 돼서 저희도 이제 유튜브 찍어야 되니까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습니다. 메구리 씨랑 또 뭐 찍는다면서요? 저희보다 또 구독자도 많으시고 이제 일본에 저희가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일본 진출해요? 가야죠. 그 넓은 세상으로. 저희가 뭐 일본 진출만 하겠습니까? 글로벌로 가셔야죠. 아 네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아 네. 선생님 지금 3주가 흘렀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4주차인데 3주 동안 열심히 운동을 이행했나요? 권아저 씨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잘 안 빠지네요. 왜 안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봤을 때 여태까지 식단은 본인이 안 먹는 걸 먹고 있긴 한데 잘못된 걸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중간에 햄버거도 한번 먹었고 햄버거는 아니 분명히 먹으라고 아니 햄버거 먹으라고 주셔가지고 제가 먹은 거고 그럼 해도 안 먹어야 되는 게 먹으란다고 냅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아니어서 본인의 역치보다 그걸 높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전까지는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운동을 했던 게 독이 됐네요 그럼. 독은 no. 아닌데 본인이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는데 좀 더 해야죠. 좀 더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극한까지는 no. 아닌데 지금 극도 안 갔어요. 아 이 형 뭐 다 아니라 그래. 오늘 안 빠졌으면 그냥 내려오자마자 유산소 계단 올라가서 내려오지 마요. 체지방이 빠지긴 했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뿐이야. 일주일에 1kg 빠진 거잖아. 8주 지나면 8kg 빠지는 거야. 우리 처음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체지방이 없어진다고. 그렇죠. 일주일에 3kg씩 빼서 24kg 빼면 체지방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3kg 빠졌어. 복부는 줄고 있긴 한데 내가 봤을 때 이거보단 더 좀 가야 돼. 가면 갈수록 운동 강도는 올라가고 체력도 올라가면서 운동 강도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한번 중간에 한번 쳤다가 다시 올라가면 안 돼. 초반에 3, 4주는 그냥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우리가 삐그덕 됐잖아. 그렇죠? 그때 제가 한번 애보러 간다고 갔었는데 그때 진짜 하루 빠졌거든요. 21일 운동하면서 하루 빠졌습니다, 제가 진짜로. 많이 억울한가 보다. 네, 진짜 억울합니다, 지금. 일단 뭐 나빠지진 않았으니까 저번보다는 근육량도 조금 올라갔고 나머지 5주 동안은 제가 그 중간에 1주를 내가 빼먹으니까 10일을 빼먹으니까 6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지금 월요일 이 시간 정말 싫습니다. 혼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 좀 빠졌네. 내가 봤을 때 이 체지방 빠진 게 형 농구야, 저랑 같이. 여기 MKG 대표님이랑 농구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한 5골 넣었고요. 보나서 한 골 넣었어요, 한 골. 아,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네요. 둘의 플레이 비교 영상을. 농구 선수 출신이시니까 한번 누가 더 개인적으로 농구 실력이 더 나은지 한번 진짜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둘 중에 누구 실력 비교 좀 해주십시오, 진짜로. 똑같이 비는
또이 또이요. 댄스는 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냥 몸으로 열심히 뛰시는 거거든요. 댄스는 저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안 다치게 하려고. 내가 봤을 때 권하솔은 격투기만 잘해요. 격투기만. 운동 못하는 애들 전형적인 운동하고 나서 이러고 다니는 애들 헬스장에서 약간 극혐 스타일. 나 형 닮은 일본 배우 찾았다. 됐어 들어가. 어디 갔어 감독님? 탈색의 무라니 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탈색의 무라니 씨 하나 더 깨고 어? 깬다고? 어차피 깨야 되니까 미리 껴놓는 거지. 형님 저 잘하시니까. 저거 알지? 권하솔 선수 잘한다고 하는 거 약간 입버릇처럼 나오는 거. 와 잘한다. 이봐 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거 그냥 하면 잘한다. 아 또 문제를 하나 찾았다 생각해보니까. 중간에 소주를 한번 먹었구나. 중간에 소주를 한번 먹었네. 한 잔 먹었습니다. 형님과 소주를 한 잔 먹었네. 아니 한 잔 먹었습니다 한 잔. 종혁이 형님께 한 마디. 감사합니다. 근데 자세가 엄청 좋습니다. 아 진짜 연먹을 약간 연먹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잘한다. 보지도 않아놓고 지금 뒤에 오자마자 어우 잘한다. 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오는 말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니엘 헨리 형님 오셨습니다. 형님은 또 뉴요커 스타일답게 뉴욕 갔다 오셨잖아요. 아 뉴욕 갔다 왔죠. 뒤에 머리가 뉴욕 스타일로 누리셨나요? 아 지금 오후 2시에 눌린 머리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은데 계속 누워있다 나왔단 얘기예요. 오후 2시까지.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네요. 어 그래. 아니 제가 하와이 여행 간다 그랬더니 저한테 막 엄청 뭐 어디 가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하와이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완전 TMI로 엄청 자랑을 TMI로. 한 두세 번 갔다 온 것 같고 한번 갔다 일주일 그걸 나한테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와이프 하와이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도 하와이 사람들도 모르는 데가 있다. 야 그럼 지기 싫어하고 하와이 사람이라는데도 계속 조언을 해주더라고. 다니엘 헨리 씨였습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도 해야 돼요 이제. 네 웨이트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 바디 프로필을 어떻게 찍을 거냐면 스튜디오에서 안 찍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찍면 돼요. 신고도 할 것 같아. 사람 너무 많은데서 일단 몸이 좋으면 안 잡혀가는데 몸이 안 좋으면 잡혀가겠죠 이제.